자, 그래서 단어가 나오면 읽고, 그다음에 뜻을 말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그렇지, floppy. 플라피 오케이, 그럼 얘는 뭐 됐고? 아, 오, 오, 아, 어, 중요해. 얘는 뭐 됐죠? 이, 뭐, 아이, 이, 짤막 중에 이 됐죠. 그래서 플라피. 오케이, 뭔 뜻이죠? 히, 뭐, 누구누구, where's a floppy hat? 할때 나왔는데. 오케이, 이런 뜻이죠. 플라피.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자, 단어하고 뜻은 이제 네가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니까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어떤 영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다라는 걸 이제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뭐라고요? 펠리? 펠리? 여기까지 무슨 소리일 것 같니? 푸 소리 났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소리 나니까 여기까지 무슨 소리니? 푸. 푸. 오케이, 그럼 다 합쳐서 뭐가 됐죠? 블랜이었나요? 오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Plane. 뭐라고요? 플레인. Plane. 오케이, 자, 보고 못 읽으면 안 되는데. A가 무슨 소리 됐나요? A, 에, 아, 어 중에 A 됐죠.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어요? Plane. 여기에 E, E 안 보입니까? 이거 얘한테 가서 얘 이름 물어보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응?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되겠어, 당연히. Play 되겠지, play. 거기다 니음 붙이면 Plane 되겠네, Plane. Plane. Plane, 무슨 뜻이에요? 비행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요? 그렇죠, frog. 오가 뭐 됐죠? 그래서, 어떻게 들리는지 볼까요? Frog. frog, frog. 뜻은 뭐죠? 그렇죠, 개구리죠. Fro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frog. 소리가 어떻게 되죠? W가 무슨 소리 날수 있다. A가 무슨 소리를 갖고 있다. 이런 거다 그거 생각하면서 해야죠. 뭐라고요? Wave. 웨이브. 그럼 A가 뭐 됐어요? A 됐죠. W는 U 될 거고요.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Way 하고 V는 V 소리 나고 E는 소리가 안 나죠. 다 합쳐서 Wave. 웨이브. 무슨 뜻이죠? 응? Wave of flag 할게 나왔죠. Wave of flag. 여기 S가 붙어서 waves of flag 이렇게 만나본 적 있는데요. Wave가 뭔 뜻이던가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흔들다 아니었어요? 파도란 뜻도 있고 흔들다란 뜻도 있고. 오케이, 두 개째야. 오케이. 그다음에 뭐라고요? Fair. 오케이, 그럼 I가 뭐 됐죠? 에. 오케이, 뭐 이거나 이거 됐나요? I가 가진 세 가지를 뭐라 그랬더라? 오케이, 이세 가지 중에 얘는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Fair? 각자 글자가 무슨 소리 나는지 다 가르쳐줬는데 합치지를 못하네? 응? 한별이가? 들어볼까? Fire. 응? 아이가 그건 무슨 소리 됐어? 그러니까 fire지 무슨 fair야 fair는 응? fire지 fire 무슨 뜻이에요? 불이죠. 뭐 파닉스를 가르쳐줬는데 뭐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 나는지는 알고 있는데 합치질 못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Fire. 그다음에는 뭐라고요? Hold. 무슨 뜻이죠? Hold. 뭐라고요? 아니 뜻이 뭐냐고? 자, 한별아, 너 공부할 때 어떤 단어를 보고 내가 뜻을 알수 있는 거는 이거 다음으로 넘기거나 이게 딱 손으로 이렇게 내리면 뜻이 나오지. 그치? 그게 만약에 내가 좀 생각한 게 맞았으면 별표 안 하고 틀렸으면 별표하라고 그랬지. 대답을 못 했거나 답을 못 했거나 답을 보기 전에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 응? 응? 그래서 별표 다 없어질 때까지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있니? 응? 지금 단어하고 뜻을 연결을 너무 못하고 있어. 응? 자, hold가 어디 나왔냐? hold some flowers 할때 나왔어. 물론 여기는 s가 붙어 있었지만 hold some flowers 할때 나왔어. hold가 그래서 무슨 뜻이었어요? 잡다였지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다, 잡다, 어떤 회의를 열다. 했습니까? 손에 들고 있다, 잡다. 예, 얘가 뭐였다고요? 예? 얘가 플라워였어? 응? 홀드였잖아. 응? 이게 이거라고. 응? 오케이, 지금 연결이 너무 안 되네요. 오케이. 다음 얘는 hat. A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뜻은 모자죠. Hat. 그 다음에는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가 무슨 소리 냈을 것 같아? 얘는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소리 되지? 뭐라고? 그럼 이렇게 합치면 힌드. 그럼 이렇게 다 합치면 비힌드. 네가 이거 공부하면서 듣고 따라서 말하고 한적 있지? 비힌드라고 소리 내면서 따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걸 보고 뭔가 다르게 소리 내면서 따라 했던 것 같아? 비힌드라고 연습한 것 같아?
비힌드라고 연습했어? 따라하면서? 맞아요?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 Behind. Behind 있네, behind. Behind. Behind 해도 돼, behind. 오케이? Behind 해도 되고, behind 해도 되고. Behind. 자,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지? E나 O가 되고 있고. E는 E, E, O니까 E도 될수 있고, O도 될수 있고, B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그럼 합치면 비힌드야? 다시 들어볼까? Behind. Behind. 뭐래? Behind, 이리지. 근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I가 E가 아닌 것 같은데. 응? 그래, I가 돼야지. 여기까지 하이 될 거고, 여기에 하인 될 거고, 이렇게 하니까 하인드 될 거고, 다 합치면 비하인드 되겠네. 비, 하인, 드. 응? 새로 봐. 아니, 새로 배란다. 한별아, 그동안 우리가 A하고 B에서 그냥 이런 거 봤을 때 읽은 연습하고, 아, 내가 이걸 비힌드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아, 이게 E가 아니고 I구나. 다음번에 얘 만나면, 이거 만나면 이거는 I구나. I 소리 낸다라고 기억해야지. 그거 공부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behind고요. Behind. 무슨 뭐죠? 뭐뭐의 뒤에요. 자, 지금 한별이가 공부하는 방법이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 첫 번째, 어떤 글자를 보고 따라서 듣고 따라서 말하기 할 때, 아, 얘가 무슨, 내가 다 가르쳤어. 웅진 A, B 할 때. 내가 E, E, O다. 얘는 I, E, O다. 근데 무슨 소리가 날지는, 뭐, 이게 뭐, 여기에 이게 E라는 글자가 이 단어 속에 들어갔는데 이 소리도 됐다가 이 소리도 됐다가 이 소리 하면 헷갈리니까 E가 이셋 중에 뭐가 될지는 이 속에 들어가면 이 글자 단어 속에 들어가면 E가 무슨 소리가 날지가 결정이 된다고요. 이거는 E나 E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 Behind 하는 사람도 있고 Behind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선생님이. 그럼 이게 I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하이구나. 전번에 선생님이 그거 하면서 공부하라고 그랬어. 따라 읽을 때.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전체,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전체 단어에서 각각의 글자는 영어는 어떤 글자 하나가 여러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이거 된 거고. 여기에 C는 C에서 센터 된 거고, 얘는 캣된 거라고. 얘는 캔터가 아니고, 얘는 세트가 아니라. 아, 그러면 얘를 보고 내가 캔터라고 안 읽으려면, 얘가 쓰 소리 나는구나라는 걸 기억해둬야 되겠지. 응? 얘를 set이라고 안 읽고, cat이라고 읽으려면, 아, 이 단어, CAT에서는 C가 크 소리 나는 거구나. 그래서 캣이 되는 거라는 걸 기억해둬야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 단어를 봤을 때, 오, 이긴거 어떻게 읽어? 이긴거 어떻게 읽냐고? 이거보다 훨씬 더긴 영어 단어들 보여줄까? 응? 이거보다 훨씬 더긴 것도 있어. 응? 그럼 그거 읽을 때 전부 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는. 봤을 때, 아, 이게 됐고, 이게 I 됐으니까, 이게 behind구나. 기억해뒀다가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게 읽어야지를 해야 될 때라고. 그다음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어떤 글자 이거를 디코딩이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풀어내는 거. 어떤 글자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얘가 각각의 글자가 무슨 소리가 되니까 요렇게 합쳐지니까 이게 요런 소리가 되겠구나. 두 번째 어떤 단어와 뜻을 이제는 영어 단어하고 뜻을 우리말 뜻을 우리는 내가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한국말을 하던 사람이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영어랑 우리말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어. 딱 봤을 때, 암기 학습할 때, 이거 내가 뜻을 밑에 거 파란색 내려서 답 보기 전에 알고 있었다 그러면 별표 하지 않고, 내가 몰랐다 그러면 별표를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암기 학습할 때 전체 구간 할 수도 있고, 별표한 것만 공부할 수도 있고 했을 때, 별표한 것만 공부해서 별표를, 이번엔 맞췄어 하면 별표 없애면 되겠지. 그러면 전체에서 별표가 0개가 될 때까지 공부하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전에도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 알려줬고, 지금도 알려주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이야. 뭐뭐의 뒤에. Behind, behind,미국 behind, 사람들은 behind이라고 behind, behind, behind. behind, behind, behind. behind 하고 있죠. 여기에 behind 하는 사람도 있고요. behind는 뭐뭐의 뒤에 이런 뜻이야. The garden behind the house. The garden behind the house. garden이 정원이고 house가 집이니까 behind the house에 있는 garden 이런 뜻이야. 집 뒤에 있는 garden 뜰 정원. 오케이, 그다음 얘는 뭐라고요? 핑크. 그러면 이거 연습할 때 핑크라고 소리 내면서 읽어본 기억이 나? 핑크 이랬어 이거 읽을 때?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했잖아. 네가 열심히 그동안 공부를 했대. 나는 그 기억을 다시 물어보는 거야. 이걸 보고 핑크라고 연습했었냐고. 그게 기억이 안 나? 그게 기억이 안 나면 너는 긴 시간 동안 뭔가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한 거하고 똑같아. 이걸 보고 내가 뭐라고 소리를 내, 무엇을 듣고 뭐를 소리내면서 따라했는지가 기억이 나야지 그게 공부한 거야. 그냥 시간만 보낸 거야. 앉아서. 이거 뭐라고 연습했던 것 같아? 핑크라고 기억? 내가 연습, 핑크! 이렇게 연습했어? 응? 자. 한별이가 이걸 정확하게 읽냐 안 읽냐보다 더 중요한 게 네가 연습할 때 이거를 어떻게 소리냈었더라를 기억하는 게더 중요한 거야. 이거 맞았어 틀렸어 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네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나는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1대1 테스트하면서 그거 관찰하는 거야. 한별이가 시간만 보냈는데 아씨 내일 또 아웅아웅 가야 되는데 어려운데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전부 머릿속으로 쏙쏙쏙쏙 들어오는 것도 있고 막 하고 있는데 머리 막뭐막다 튕겨내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 그치? 그건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가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이걸 보고 뭐라고 연습했었던가를 그때로 돌아가고 되새겨 보는 거야. 이거 뭐라고 연습했던 것 같아? 그게 기억이 안 나? 다음부터는 그게 기억이 나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야. 딴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여기서, 이거 맞았어! 틀렸어! 하는 사람 아니야. 영어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읽은 거야. 이건 틀리게 읽은 거야. 라고 하는 건 없어. 알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따라서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Fence, fence, 이런 거 들은 기억나? fence. 처음 들어봐요? 그럼 따라 해볼까? 그럼 들은 대로 한번 따라 해볼까? Fence. 뭐라고요? Fence이죠. Fence. Fence. fence 이러네. 자, 그러면 네가 이제 해야 될 거. 이제 집에서 네가 다른 거 공부할 때도 네가 말고 딴거 공부할 때 똑같아.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거를. 얘가 무슨 소리 냈어? 그래, 애 됐네.
그다음 얘가 무슨 소리 됐어? 그래서 Fence. 펜크 아닌 것 같은데 펜스인 것 같은데 펜스. 얘가 이거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왜 얘랑 얘는 안 물어볼까 선생님이? F랑 N이랑 E는 왜안 얘는 항상 푸고 얘는 항상 느니까 얘는 이는 여러 가지 소리 갖고 있긴 하지만 어디에 있어? 끝에 있으니까 소리 안날 거니까 안 물어보지. 응? 그러니까 세로비가 집에서 공부할 때아 이거 어떻게 읽지? 듣고 따라서 막 해. 듣고 따라서 할때자 듣고 따라 말하기 하는 순간. 이 순간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 첫 번째 갈림길은 나는 뭐다? 그냥 앵무새다. 아무 생각이 없겠지. 그냥 뭐또 앵무새가 뭐 안녕 이러면서 말하는 거본 적이 있나 혹시? 그러면 그 앵무새가 안녕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걸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흉내내는 걸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흉내내는 거지. 그게 안부를 묻고 있는 그런 말이란 걸 앵무새가 알고 하는 걸까? 전혀 아니겠지. 잘 지냈냐? 이런 뜻인지 알고 하는 건 아니겠지. 자,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듣고 따라서 말하면서, 아, 이는 뭐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있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거를 내가 다음번에 다시 만났을 때 읽을 수 있으려면 여기까지 소리가 팬이 된것 같은데, 이가 가진 소리, 이, 에, 어 중에 에가 됐구나라고 기억해 두는 거야. C는 쓰나 크가 될수 있는데, 이거 크가 아니고 쓰구나. 그래서 얘는 팬 크가 아니고, 그래서 팬 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응? 한별이는 어느 쪽이 될 거야? 응? 한별이는 새는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그래서 얘는 팬스야. Fence. 오케이, 무슨 뜻입니까? 울타리란 뜻이야. 펜스. 이제 넌 3학년이니까 펜스가 울타리라는 이 거를 연결시키는 거. 이거 다리를 놓는다 그래, 다리. 다리를 놔야지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이쪽에 펜스가 있는데, 펜스가 무슨 뜻이지? 하려고 그러면 다리를 쭉 건너가 보니까, 여기 울타리가 있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강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강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펜스가 있는데 아 좋아 여기에 한배 여기서 펜스를 봤어. 펜스가 무슨 뜻인지 알려고 그러면 여기에 펜스의 뜻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리를 놔줘야 돼. 이렇게 이 다리를 내가 놔줄 수 있어? 아니야 선생님 할 수가 없어. 다만 이렇게 알려줄 수 이쪽에서 소리 질러서 말해줄 수 있어. 선생님 펜스가 무슨 뜻이에요? 한배가 물어봤어. 그럼 내가 여기서 울타리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맨날 한별이 옆에 붙어 있나? 응? 선생님이 한별이 개인 통역관이야? 아니잖아. 선생님이 없을 때가 있겠지. 그러면 한별이가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서 보고 아 울타리구나. 그럼 이 다리를 놓는 건 네가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알려줬어. 별표 없어질 때까지 공부하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펜스란 뜻이고요. 오케이. 미국식 발음 Fence, fence 이러네. fence, 영국식 발음 fence, fence, fence. fence 이러네요. 울타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는 with 되게 많이 나왔죠. 그러면 with를 알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I가 무슨 소리 됐다는 것도 뜯어내가지고 with의 I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WITH가 있을 때 I는 무슨 소리 된다? 그럼 TH가 내는 소리는 선생님이 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혀를 살짝 물고 그렇죠. The, 여기서는 그래서 with this 된다 했어. this은 누구누구와 함께였어. 오케이. 그다음에 네. 오케이. 얘는 뭐가 되나요?
안 들렸어. 그래,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지? 방금 이제 한별이가 어떤 소리를 냈잖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이걸 통째로 보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얘는 이런 소리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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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런 소리 내니까 다 합쳐서 이 소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안한것 같아, 지금까지는. 어쨌든 무슨 소리를 냈어.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길래 네가 그 소리를 냈을까? 선생님 궁금한 건 그거야. 무슨 소리를 낸것 같아, 얘들. 그림이 아니고 글자고, 글자는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뭐 물론 어떤 소리가 안날 때도 있어. 뭐, 어쨌든, 뭐,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겠지만, 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럼 들어볼까? 오케이. 자, 이걸 봤을 때 뭐라고 연습했는지 기억나요? 뭐를 듣고, 뭐를 따라 했는지? 그럼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는지 볼까요? Flower, flower.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얘가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 그렇지, flower. flower 했어.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별이가 이거 말고 다른 거 공부할 때다 똑같은 규칙이야. 얘가 왜 flower가 됐는지를 생각하고 나서 넘어가야 되니까 휙휙휙 넘기는 게 아니고, 휙 넘기고 다 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시간 낭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와 똑같아. 자, 얘가 왜 플라워가 되는지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자,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을까? 그래, 아우 되고 있잖아. 오우가 가진 소리 내가 다 가르쳐줬고, 한별이 잘 알고 있어. 오우, 오우, 아, 어. 근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무슨 소리가 됐는가? 그러면 요까지 소리도 이제 알수 있는 거야, 한별이는. FLOW는 무슨 소리를 내고 있고. 그래, 플라우가 되고 있죠. 플라우. 플라우 됐고. 그럼 얘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내고 있을까? 그래.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당연히 낼 거고.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뭐가 됐다? 플라워. 그러니까 한별이 눈이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고, 얘를 보고 입이 움직이니까 얘를 그 다음에 얘가 나오네. 얘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데, 얘가 내가 무슨 소리가 여기까지 여기 글씨를 눈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소리를 낼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보고 플라워 다 합치니까 플라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안되나? 자, 오늘 해야 될 거에 반도 못했어. 그리고 한별이가 지금 그동안 열심히 했는 거를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어. 그런 학생이 있어. 되게 막잘 알고 있어. A가 무슨 소리네? B가 무슨 소리네? C가 무슨 소리네? 하면 막 대답 잘해. C는 스크, D는 드막 이래. 근데 합쳐놓으면 몰라.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선생님이 그거를 한별이가 공부하는 방법이 눈에 보여.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뭐 글자 탁 보고 그냥 따라 읽고 탁 넘어가고 막뜻 보고 그리고 부르르 하고 아다 했다. 그거는 시간 낭비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분명히 어떤 네가 어떤 단어를 읽는 연습할 때그 글자가 무슨 소리를 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는 거. 방법은 내가 알려줄 수 있어. 이제부터 이 방법대로 공부하냐 마느냐는 한별이한테 달려있고, 이걸 제대로 하면 한별이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까지도 영어는 정말 쉬운 과목이야.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넘어가면 영어는 시작이 어려워. 왜냐, 영어 시작이 왜 어렵냐 하면은 짜증나, 솔직히. 선생님도 영어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은 중학교 때 처음 영어 배웠어요. ABCD도 사실은. 오케이. 요즘처럼 이렇게 영어를 일찍 안 배웠어요. 뭐 어쨌든 처음 배웠을 때 선생님 기억나는 게와막 얘들 너무 짜증났어. 얘들
아, 너무 짜증내는 애들. 뭐 얘도 있고. 선생님이 짜증나는 애들이라고 했는 애들, 얘들 다 뭐야? 소리가 최소한 3개 이상 갖고 있는 애들이지. 아, A가 뭐 어쩔 때는 R라 그래. 뭐, 일, 뭐, 막 공부하는데, 이거는 car 그랬어. 이거 car 그러길래, 아, A는 아 되는구나 이랬어. 근데 좀 이따가 이렇게 해도 이건 또 캣이래. 뭐, 왜 이거 그게 애래. 이게 영어 짜증나. 그래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야. 읽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떤 규칙이 보이기 시작해. 어떤 규칙이 보이기 시작하냐. 아, 이거는 보니까 그거 되대. 이거나 이거 되대. 이거는 항상 아우 되대. 이런 것도 있어. 얘, 이런 애는 소리 안날 때가 있더라.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아, 규칙이. 그래서 그동안 A, B, 웅진 A, B 하고 선생님하고 사실 웅진 A, B에 있는 걸로 너무 부족해. 그래서 선생님이 짝수호에는 좀 어려운 거나, 홀수는 책에 있는 데라고, 짝수는 좀 어려운 거 해가지고, 한별이 그동안 짝수는 안 했지. 그치? 홀수만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저는 한별이한테, 아, 짝수만 해가지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파닉, 하고 있었던 게 파닉스라는 거 알고 있지? 몰랐어요? 이걸 파닉스라고 해, 읽는 연습하는 거. 아, 이것만 해가지고 파닉스가 부족한데. 그래서 짝수도 좀 하지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그때 한별이가 뭐라 그랬어? 응지요, 싫어요, 이랬지. 응? 나는 쉬운 것만 할래요, 이랬어. 쉬운 것만 하면 못해.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응? 지금부터 조금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한별이가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못하면 나중에 중학교 가서 엄청 고생하는 친구도 많이 봤어. 응? 한별이는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고쳐서, 아, 내가 지금까지 이거 잘못했구나.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럼 연락 만나요.